누노 마마 강설 178강입니다. 14권 헌문 13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견리사의 이로움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라.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로 문성인한데 자왈 약장무중지 지와 공작지 불력가 변장자지 용가 염구지 예에 문지 이 예약이면 역가히 위 성인의니라. 왈 금지 성인자는 하필 연일이요 견리 사의하며 견이 수명하며 구요의 불망 평생 지연이면 역가히 위 성인의니라. 예. 자로가, 공자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죠. 자로가, 문성인, 성인에 대해서 묻는데, 그러니까 인격이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 묻는데, 진짜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약이죠. 약 장무중의 지와 공작의 그 앞에서 나왔죠. 맹공작 이 공작입니다. 예. 공작의 불욕가 욕심 없음과 변장자지 용기와 변읍의 장자라는 사람의 용기와 또 염구 염류라고 해서 이거는 공자님 제자지요. 염구의 재주의 문지이 예약이면 그 꾸미는데 예약으로서 문체가 나면 또한 가히 성인이 되는 것이니라. 또한 성인이 될수 있다고 하겠다. 약이죠. 또왈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십니다. 금지 성인자는 지금의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하필 어떻게 반드시 연 그러하겠는가? 하필 그러하겠는가? 견리 사이하며 이로움을 보면은 정의를 생각하며 또 견위 수명 위태로움을 보면 천명을로 받아들이며 구요에 오래된 그요 약속에 불망 평생 지연이면 평생 동안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오래된 약속이라도 평생 동안의 말씀으로 잊지 않으면 역 가히 위 성인이니라. 또한 가히 성인이 되는 것이니라. 인격이 완성된 이루어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로가 이렇게 묻자 공자님께서 네 분, 장무중의 지, 공작의 불효, 변장자의 장자의 용기, 염구의 재주 이렇게 나오면 거꾸로 보겠습니다. 염구, 염류는 앞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소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민의 이 작은 재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주와 소민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용기, 표에 효용한 소양인 아시겠죠? 장자의 용기와 그 다음에 공작지 불욕, 탐욕, 기인이 극욕하는 태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태음인의 불욕, 그 다음에 장무중의 지, 기지 식사하는 자는 소양인인데 여기서 지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신명성 내지는 천시로 본다면 장무중의 지는 태양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는 태양인, 불력은 태음인, 용기는 소양인, 재주는 소민의 어떤 이 사상인의 인격적 지점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상철학 마음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의 성인이 세 가지 말씀하시죠. 견리사이, 이로움을 보면 정의를 생각한다. 바로 소민이죠. 이 의로울 의자가 나오면 기의 투일하는 거니까요. 의가 나오면 소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 구사로는 견득사의 얻을 것을 보면 정의를 생각한다. 소민입니다. 다음에 견리 수명.
위태로움을 보면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소양인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양인이 용기를 좋아하고 외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위태로움을 당하면 그 위태로움을 맞서려고 하고 그 위태로움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위수명, 소양인이 지켜야 되고, 또 오래된 약속은 평생의 말씀으로 잊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태음인이 지켜야 될 것이요. 태음인이 앞에서는 뻥을 치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이 하다 돌아서면 자기 이득에 따라 잊어먹게 되는 이런 것들이 태음인들의 소음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세 마디 말씀, 견리사이, 견리수명, 구요의 불망평생지연. 여기 이제 태양에는 빠졌잖아요. 왜 빠졌겠어요? 원리에서는 네 가지이지만 현상에서는 사실 태양에는 0.03, 0.1% 거의 없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이야기로서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자기가 말한 것은 오랫동안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소양인들은 위태로움에 맞서지 말고 그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 받아들여야 되고, 소음인은 이로움을 탐하는데 정의를 꼭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